Times. 네, 얼핏 보면 우리 은총 씨가 까만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픽업하고 냉만 보입니다. 네, 그 지금 저번 시간에는 덩컨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또 이 면도칼 사운드 EMG입니다. EMG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픽업 사가라고 해서도 정말 괜찮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노벨존. 그렇죠, 디마지오로 시작해서. 네. 덩컨하고 덩컨에 이제 풀슈레드랑 풀슈레드. SSL6 그렇죠.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EMG 예. 5766 예. 이게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피시맨까지 나옵니다. 네. 플루언스. 사실 피시맨 픽업은 뭐 저희들한테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듣던 음악 세대에서는. 근데 플루언스는 뭐 우리가 또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죠. 리뷰 때 많이 했지만 네, 이제 예전에 썼던 뮤지션들이 뭐 네. 뭐 썼다 이런 것들은 저는 잘 몰라서 역사가 좀 짧아서. 네. 네. 근데 이제 이 지금 디마지오, 덩컨, EMG는 이 메탈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픽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탈 역사는 수놓았던 픽업들이죠. 네. 정말. 네. 그래서 뭐 재밌네요. 이렇게 연달아 하는 게. 거기다가 이제 뭐 신생 피시맨 플루언스까지 네. 아주 빡센 픽업들에 오늘 정말 피팅에는 혈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색깔이 이 색깔을 어떻게 픽업 커버를 할 생각을 했을까? 제가 약간 생각을 잘못했어요. 이거 이렇게 오늘 픽업이 이런 식으로 쪽쪽 갈 줄 알았으면 시연곡도 다 똑같이 할 걸 그랬어요. 맞아. 그래서 그랬으면 재밌었겠다. 비교해서 들어보면서 그 같은 볼륨을 예, 쫙 했었으면 좀 그것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뭐 생각이 짧은 걸 어떡할 거예요? 이미 늦었는 걸. 네. 오늘은 글로스 블랙 색상의 정말 화려한 픽업 하나가 딱 달려있는 While She Sleeps의 샨롱 시그니처 모델인데요. 이 샨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그녀가 잠자는 동안 While She Sleeps 셰필드의 영국 셰필드 출신의 메탈코어 밴드입니다. 2006년에 결성이 됐고요. 그리고 2006년에 결성이 되고 뭐 여러가지 활동들을 해오다가 2012년에 그 베스트 브리티시 뉴커머 어워드를 받기도 하고 다양한 상을 수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멤버가 되게 독특한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2006년부터 했으면은 이제 뭐 한 16년 뭐 17년 뭐 이렇게 한 네네. 거잖아요. 아직까지 멤버가 한 명도 바뀌지 않고 원년 멤버 그대로 가고 그래? 있는 친하네. 네, 다들 팀이고요. 영국 애들이라고요? 네네 셰필드 출신입니다. 아 셰필드요? 네. 축구팀이 같으니까 일단 헤어지진 않겠네요. 셰필드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뭐 그 동네 애들이니까 네. 이게 만약에 영국 애들인데 뭐 어떻게 하다가 학교에서 만났다. 근데 이제 다 다른 지역으로 갔어. 그러면 이제 음악하다가 싸우다가 이제 축구 보면 더 싸우고 이제 피 튀기고 이제 안 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다 셰필드 출신이니까 영국 애들이라 정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네네네네.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축구에 대해 워낙 진심이다 보니. 네. 네, 그래서 그 션롱은 이제 기타리스트로서도 당연히 유명하지만 그 리프를 잘 만드는 리프 장인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리장. 그래서 그 리프가 되게 뭐랄까 오리지널리티가 정말 느껴지는 와 이건 딱 들어도 야 션롱 리프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연주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은 와이시실 슬립스의 그 비디오 중에도 몇 천만 회가 넘어가는 그런 네,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찾아보시고 좀 정마토끼가 있던데? 맞아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이 마토끼가 있어요. 있으네. 네, 마토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토군이 군대를 가는 바람에 제가 지금 이걸 리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마토가 있었으면 마토가 이걸 했겠죠. 아마. 그렇죠? 분명히 네. 뭐 와이시 슬립스가 하나 카피해 왔겠지. 그렇죠. 이거 저의... 쳤겠죠, 뭐 바로. 뭐 조기 전역 안 됩니까? 저의 업무량이 이상하게 네, 늘어나고 있죠. 업무량이 마토가 네. 하던 것까지 지금 은총 네. 씨가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리프 장인 션롱의 시그니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건 네. 리프의 장인인데 참 잘 만들었다 기타.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형광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이게 실제로 션롱이 자기가 쓰는 기타에 보면은 이거랑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기타 바디에 막 이렇게 시그니처와 막 무늬랑 이런 것들을 형광으로. 엄청 화려하게 형광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약간 이런 장르 하는 친구들은 암을 좀 잘 안 쓰나 봐요. 다 보면은 하드테일이 좀 많아요. 그 이렇게 음정 변화 되는 게 네, 싫은가 봐요. 싫은가 봐요. 네. 그러니까 화려한 쓰는 친구들도 다 하드테일이고. 이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여기만 있고
그러면 이렇게 막 써온 선생님, 거야. 막 이렇게.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네. 깜깜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만 보이냐 이렇게. 보이냐, 네. 이렇게. 아, 맞네요. 선생님 말씀. 그렇습니다. 샤노입니다. 저 영국 정마토네. 영국 검은색만 입고 다니는. 아, 맞아요. 징그럽게 아주. 영국 정마토. 둘이 한번 붙는 거 보고 싶다. 아, 좋습니다. 네. 샤노과 정마토. 군대 갔다 오면 샤노한테 이기겠다. 그렇죠. 언젠가 한번 보고 싶네요. 네. 그렇죠. 정마토. 공격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 그렇죠. 그렇죠. 공격력이 올라가서. 네, 그렇죠. 쏠 줄 알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롱마토 대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000원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은 98cm, 무게는 3.6kg, 두께는 43mm, 12프렛 뒤뜰레는 76mm고요. 네.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스피드넥 롤드 핑거 엣지가 들어가 있고요. 뭐 많이 써 있네요. 뒤에. 네네. 네, 뒤에 뭐 많이 붙어 많이 써 있어요. 네, 사틴 우레탄 피니쉬, 핸들업도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4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팅 락킹 헤드머신이고요. 네. 너트는 그라프텍의 터스크 엑셀너트입니다. 네. 너트너비 42.86mm, 지판은 메이플이 올라가 있고요. 그쵸. 지판 공률반 지름은 12인치에서 16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305mm에서 406mm로 가는 혼합 공률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22 전부 프레. 이 EMG 5766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브릿지가 57, 4기 66입니다. 볼륨 원 볼륨에 3위 픽업 셀렉터. 네. 정말 단순하죠.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참, 저것만 하겠다 이거죠. 네. 그냥 하드테일이에요. 또 네. 당연히 뭐 그렇겠지만 리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네. 하드테일 많이 쓰죠. 네. 샤벨의 HT6 스트링 스루바디 하드테일 브릿지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죄송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 이렇게 세? EMG가 이렇게 세? 난리 났네요. 이거는 왠지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아. 이게 아, 마토가 왔으면 세다. 클린톤으로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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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그런 거 하잖아. 그죠? 정마토 흉내 내기. 근데 못해요. 마토 하는 건 너무 복잡하고 네. 어려워서. 뭐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하죠. 맞아. 대충이라도 흉내내는 것도 대단하다. 이렇게 치던데? 희한한 거 진짜 많이 해. 그죠? 운지 자체가 그냥 기본적인 스케일적으로 간다기보다 되게 복잡한 맞아. 손가락 순서로 가서 흉내내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튜닝도 다 다르고 막 이래갖고. 근데 이게 지금 험버커 좀 놀랐어요. 그러게. 클린톤이 좀 예쁘게 나오네. 험버커에서 놀랐단다. 프론트에서. 오, 묵직한데 표현력이 되게 좋은 클린톤이네요. 그죠? 네. 아르페지오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어요. 이거 좋아요. 이 사람 픽업에 진심인데. 그죠? 막 수십 개 갖다 놓고 고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마샬로 한번 바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EMG 픽업하면 떠오르는 아티스트들이 저기 헤비메탈 뮤지션들도 맞지만 사실 스티브 로카스도 EMG 픽업 굉장히 오래 썼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팝적이고 네. 그렇죠. 하지만 이 픽업은 그런 픽업은 아닌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팝적인 기타로 이런 걸 치지 않겠지만 네.
아, 근데 프론트는 저렇죠. 아, 의미 없지. 그렇습니다. 우리 클린톤을 너무 많이 들었어. 네. 픽업이 세 개밖에. 클린톤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근데 픽업이 세 개밖에 없으면 좀 이렇게 쳐줘야 돼. 예. 와, 클린톤이 진짜 표현력이 좋아. 선생님, 이거 마찰로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마찰로. 좋아 좋아 좋아. 마토 흉내를 못 내요. 정마총. 네, 정말. 그 아, 근데 비슷한데요? 근데 얘는 확실히 정체성이 진짜 확실하네요. 네. 야, 이거 뭐 이 픽업 두 개가 약이 바짝 올라 있네요. 네. 정확하게 약이 올라 있어. 약이 올라 있다. 어우. 오, 좋다 이거. 오! 아니 네. 이거는 기타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선생님. 그러니까 괴성을 지를 준비가 돼 있는 기타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을 저렇게 치게 하시다니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독이 바짝 오른 사운드 뭐 이제 해봤고요. 멋진 은총 씨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 기타리스트 숀 롱. 네, 숀 롱. 이 사람 진짜 이 조합하고 픽업이라는 이런 거에 진심이에요. 숀 랩 드리겠어요. 숀 랩. 숀 랩. 아, 연구소 랩. 네, 알겠습니다. 숀 랩. 저는 선생님이 그 말씀 중에서 약이 올라 있다. 네. 독이 바짝 올라 있다. 요거 듣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재밌게 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그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 거기에 네크로맨서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네네네, 네크로맨서 그 있죠. 네크로맨서의 조안사. 네, 맞아요. 그 빌드 트리 중에서 포이즌 네크 빌드가 있어요. 그래서 포이즌 네크로맨서 드리겠습니다. 아, 포이즌 네크로맨서. 네, 독 기술을 주력으로 하는 네크로맨서. 아, 독이 바짝 올라 있다. 네, 독이 바짝 올라 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초록색으로 되고 다 예, 맞아요. 맞습니다. 네. 좋네요. 저는 리프 장인에게 적합한 사운드 이렇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밑단은 밑단대로 되게 두툼한데 위로 올라가면 하이데어가 쫙 들리는 게 네. 이게 클린톤에서도 충분히 그 클린톤을 6번 줄을 쳤을 때는 아 이거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했는데 1번 줄까지 다 치면은 깨끗하게 다 튀어나와. 네. 근데 그게 게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밑단을 둥 때린 다음에 위에 두다리 두다리 막 이런 리프를 칠 때 위에가 살아나는 느낌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 분리도가 음의 분리도가 리프를 화려하게 만들 때 너무 묵직하게 되면 리프 뭉그러질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운드가 너무 깔끔하게 잘 들리니까 그래서 EMG의 면도날 같은 그런 음의 분리도가 아마 리프를 치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픽업 조합을 했나 보네요. 네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리적사. 네. 리프에 적합한 사운드. 네. 오, 리적사. 리적사. 네, 그렇죠. 리프 치기 좋은 기타 리조끼. 네. 리조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피디님 당황하시네요. 네. 네. 자, 아, 좋네요. 아. 네. 바로 스쿼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1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2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에서 총점은 79점, 평균 점수는 80.67로 오, 은근히 80을 많이, 네, 넘었어요. 그 스타일 그 편의성에 17을 준 이유가 이게 솔직히 텔레캐스터랑 똑같잖아요. 네. 텔레캐스터는 톤이라도 달릴 때 톤도 없잖아요. 정말 편하고 네, 그런데 네. 이 조합이 기가 막혀서 네. 정말 편하고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운드가 몇 개 없는 톤 안에서 맞아요. 표현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갖고 네. 그냥 그런 부분에서는 편의성이 충분히 올라갈 만합니다. 이게 메탈 기타로서도 충분히 이 좋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인형 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네. 저도 지금 공감하는 것 같아서 이 클린톤에서 오는 이 재밌는 배음들 맞아요. 그리고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 것 같은데 진짜 무겁기만 할 것 같은데 네. 하이에서 보통 이제 뭐 저희 저번 시간에 했던 샤벨 덩컨 것도 좀 많이 찌그러지는 게 있는데 긁히고 막 네. 좀 재밌습니다. 그냥 정말 그거는 마라 그 자체고 네. 어 이거는 그래도 그 매운 그 와중에 좀 풍미가 네, 뭐. 좀 더 그래도 뭐랄까 그렇게까지 뭐 먹기 힘든 매운맛은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EMG 픽업 세트의 매력을 듬뿍 한번 느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에피폰으로 갑니다. 매트 EP 레스폴 커스텀 오리지널 기대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피시맨 플루언스 알리코와 세라믹의 조합으로 한번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네, 기타 좋다.